김태룡 기사님께서 그 오전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하태경 의원도 원희룡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 지금 당내 경선 후보와 당대표 간의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. 예, 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여러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우려를 좀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제 원희룡 지사와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힘을 다 모아도 쉽지 않은 정권교체 그리고 더 나은 이 대한민국의 건설인데 우리 당내에서 이런 정말 불필요한 대립 또는 갈등 양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그냥 진실 게임으로 서로 흐지부지 될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당원들에게 진상을 알려서 더 이상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당원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빨리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더 이상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